그래. 할 말이 뭐냐? 저 한아름 씨랑 결혼하겠습니다. 잠깐 들어와라. 어떻게 된 거냐? 내가 막 얘기했지. 한 번 인연 아닌 건 아닌 거라고. 네. 그래서 끝내보려고 했고 잊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. 도저히 포기 못합니다. 허락해 주십시오. 그것만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 아버지 뜻 어기며 살 일 절대로 없을 겁니다. 약속드립니다. 그 애는? 그 애는 어쩔 거냐고?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이런! 이런 미친놈의 자식!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저 그 여자 만나면서 변해왔습니다. 그 전에 제가 언제 아버지랑 이렇게 얼굴 대면하고 제대로 얘기한 적 있었나요? 회사 일에 팔 걷어붙인 적 있었나요? 저 그 여자 만나고 달라졌잖아요.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. 그래. 하나라면 그랬다 치자.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산다니. 근데 그 애가 누구 자식이냐? 누구 자식이냐고! 네 입으로 말해봐! 상관없습니다. 상관이 없어? 30년 지켜온 내 회사를!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도 부족해서! 네 애비 몫을 쥐고 나를 감옥으로 보내려 온 놈 자식인데 상관이 없어? 죄송합니다. 그래도 아이는 아름이의 일부이고 전 아름이 포기 못합니다. 죄송해요.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름이와 애가 아니라 아들인 저를 제발 받아주십시오. 아주 제대로 미쳤네. 더 이상 얘기 안 한다. 안 된다. 제 생각 변하지 않습니다. 아버지의 축복까지는 아니어도 허락만은 꼭 받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저 조만간 집으로 들어와 살겠습니다. 들어오기만 해봐! 그럼 가보겠습니다. 저녁 먹고 가야지. 이제 나라도 아쉬운가 보지. 지우야, 나야. 오랜만이지. 잘 지냈어? 그래, 기집애야. 너무 오랜만이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다. 미안해.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어려운 부탁을 좀 할 게 있거든. 뭔데? 나 독립할 거야. 그래서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고 있기는 한데 당장 방이 나오는 데가 없어서 그때까지만 너희 집에서 좀 지내면 안 될까? 아... 어쩌냐. 저번 주부터 내 동생 취업한다고 서울 올라와서 같이 지내고 있거든. 아, 그래? 아니야. 할 수 없지. 괜찮아. 내가 다시 연락할게. 네. 아, 오늘 고구마 잘 보고 왔어? 아니요. 내일로 약속 잡혔어요. 그래? 그럼 지금 뭐해? 잠깐 앞으로 갈까? 아니에요. 내일 티파니 보러 갈 짐도 좀 챙겨야 되고 알아볼 것도 좀 있어요. 그래, 그럼. 내일이면 볼 수 있으니까. 아니, 조금만 기다리면 데려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오늘은 푹 자. 그래. 빨리 독립을 해야 티파니를 데려올 수 있을 텐데.
뭐 이 정도면 티파니랑 둘이 지낼만 하겠지? 시사가 시작되었습니다. 엄마. 응, 벌써 일어났어? 밥해? 어, 아침 먹어야지. 왜? 누나가 할 건데 왜? 네 누나가 무슨 밥을 해? 엄마가 해야지. 얼른 씻고 와. 누나도 깨우고. 엄마 지금 밥하세요. 네 엄마가? 벌써? 내가 하려고 했는데. 엄마 멀쩡하신 것 같아. 어, 국에 간이 딱 좋아. 이거 엄마가 끓인 거야? 그럼 누가 끓여? 엄마 이제 아무렇지 않아? 다 기억나? 다 나은 거야? 왜들 그래? 나께 뭐 몰라. 아니, 당신 감기 걱정돼서 묻는 거야. 다들 먹자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을게요. 이야, 국도 맛있고 밥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대? 엄마 반찬도 너무 맛있다. 새삼스럽게 오늘 다들 왜 그래? 다들 뱃속에 거지들이 들어앉아 있나 보네. 어머, 당신이 그런 농담도 해요? 예, 진우야, 두부조림 좋아하잖아. 먹어봐. 국내산 유기농이야. 그래. 왜 그래? 아, 엄마 그 소리 하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반가워서. 고마워, 엄마. 아이고, 당신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줘야겠다. 아들이 저렇게 감동하는 거 보니까. 엄마, 엄마, 나도 많이 해줘. 진짜 맛있어. 해주지, 그럼. 아, 참, 티파니는? 방에서 자니? 어, 엄마, 티파니 아빠한테 갔어. 며칠 있다가 올 거야. 아, 참, 그랬나? 근데 너 티파니 며칠이나 떼어놔도 돼? 티파니 아빠가 티파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해서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애가 엄마 떨어지려고 안 할 텐데. 아니, 얼마 안 있으면 미국 들어가서 살 건데 아예 최서방대로 여기로 들어와서 지내라고 하지 그랬니? 아니면 네가 최서방대로 들어가든지. 아니에요. 티파니 보러 자주 왔다 갔다 해. 오늘도 갔다 올 거야. 귀찮게 그런 짓을 뭐하러 해. 알다가도 모르겠다. 하여간 잘 다녀와라. 하루 데리고 와서 자는 거야? 아니다. 얼굴만 잠깐 보고 와. 애 울고 불고 안 떨어지려고 하면 그냥 데려와. 어른들 욕심에 애가 무슨 고생이니. 엄마 식사하세요. 그래. 여보, 당신 요것도 좀 드셔봐요. 갈치 좋아하잖아요. 아, 그래. 알았어. 여기다. 내가 발라드릴까? 신났어요. 아이고 우리 애기 신났어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잘 노네 우리 애기. 들어가세요. 저 다녀올게요 아빠. 그래. 응. 엄마 다른 사람 같아요. 많이 좋아지셨죠? 병원에서도 그러더라. 갑자기 다 나은 사람처럼 멀쩡했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가기도 한다고. 아니에요. 엄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. 아빠가 애 많이 쓰셨어요. 그런 일 있기 전에 저라고 멀쩡했으면 얼마나 좋았어. 더 큰 일 없어서 다행이잖아요. 너무 맘 쓰지 마세요. 저 괜찮아요, 아빠. 너무 울지 말고.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. 네.
일찍 나오셨네요. 오후에 하이렌 상무와 미팅이 있습니다. 다녀와서 보고하겠습니다. 안 쫓아오고 뭐해? 아이고, 역시 원 플러스 원이라 힘드네. 그래도 뭐 기쁨이 두 배니까. 아버님께도 정식으로 찾아뵙고 허락 맡아야 되는데. 예, 아버님.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. 어, 그래. 나야 잘 지냈지. 어, 집사람 잘 있네. 저, 다름이 아니라 그 택배 말일세. 아, 예. 한번 알아보셨어요? 어, 이상한 게 출판사 쪽에서는 그런 걸 보낸 적이 없다고 하는구만. 그래요? 그럼 아버님 아는 누군가가 보낸 것만은 확실하네요. 그렇겠지. 그래서 경비실에 물어봤더니 누가 놓고 갔는지 택배가 하도 많아서 일일이 기억을 할 수 없다는 거야. 아, 예. 아, 혹시 택배사는요? 상자도 바로 버렸으니 그것도 알 수가 없네. 예, 일단 알겠습니다. 아, 아무래도 그날 사고가 의심적인 데가 좀 있어서요. 이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.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조만간 좀 찾아뵙겠습니다. 드릴 말씀도 있고요. 네, 들어가십시오.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더니 또 무슨 바람이 불어 갑자기 한아름 타령이야. 자식이 아니라 웬수야, 웬수. 안 됩니다. 모두 매너를 지켜주시죠. 아니, 당신이 누구 마음대로 일을 지르라야? 저 해방 씨하고 결혼할 사람입니다. 뭐, 결혼했잖아? 결혼할 남자가 있었어? 선장님. 선장님. 신은 선장님. 뭘 그렇게 숨겨요? 아무것도 아니야. 이리 줘봐, 뭔데. 어머! 아니 이게 뭐야? 이런 천박한 옷을 돈 주고 산 거야? 무엇이 천박해 가시네야. 요놈 종놈 미미양장되면서 제일로 비싼 놈이야. 요거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. 아무도 안 사니까 엄마한테 팔았겠지. 이런 거 입고 다니지 마요. 사람들이 나 욕하니까. 너 바깥에서 나 보면 모른 척해. 나 네게 엄니라고 안 오고자. 진짜.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성호 좀 봐줘요. 나도 볼 일 있어. 나가야 돼. 너 일찍 들어와. 네가 친구다 그래. 철구 너 우리 유진이 어떻게 먹여 살릴 건지 생각해 봤어? 네. 아, 요 며칠 발품 팔아가면서 기가 막힌 아이템을 하나 잡았습니다. 그래? 뭔데? 해방 누님을 가수로 만들겠습니다.
뭐? 누굴 가수로 만들어? 그 할머니 노래 엄청 잘하시더라고요. 저도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. 야, 노래 잘하는 거랑 가수 되는 건 다른 얘기지. 그리고 해방 누님이 지금 나이가 몇이시냐? 형님, 아니 해방 누님이 제2의 신신애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? 제 십수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됩니다. 예? 아 이거 못 가도 최소한 중반은 갈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요. 야, 요즘은 옛날이랑 시대가 완전 다르잖아. 기획사에서 하드 트레이닝 시켜도 될까 말까인데 그 연로하신 분을 데리고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거야? 아 물론 이 전문적으로 노래를 배우신 분이 아니라 이 약간의 트레이닝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. 아 그거 좀 형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내가? 형님, 아 저 정말 꽁치맨 타기 싫거든요. 예, 저 한번 살린다 생각하시고 도와주십시오, 형님. 아, 그래요, 아버지. 철거 아저씨 저 먹여 살리느라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. 네? 형님, 잘 보겠습니다. 아, 좀 도와주세요. 예? 아이고, 다들 여기 있었네? 아이고, 선생님도 계셨네요. 예. 아, 예. 오셨어요? 예. 누님, 저희 형님의 누님의 노래 선생님이 되어주시기로 방금 막 결정 내리셨습니다. 어메. 야, 내가 언제... 아이고, 선생님. 저 미천한 저를 거둬주셔서 참말로 고마워요. 저는요, 앞으로요, 선생님이요.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다 할 거예요. 뭐든지 시켜만 주셔요. 자, 그럼 우리가 오늘 한 팀이 된 기념으로 오늘 회식 한번 하시죠. 좋아요. 우리 영수 아저씨 일하는 고깃집 가요. 오케이. 어? 야, 다같이 움직입시다. 우리 고기 먹는다. 회식. 야, 오늘 어째 이렇게 쌍쌍이 오셨습니까? 아, 그 두 분은 진짜로 분위기가 묘합니다. 우리 선생님이 그림같이 잘생기셔갖고 지가 옆에 이렇게 있어도 한 폭의 그림이 되지라. 아, 예. 엄청 잘 어울리십니다. 고마워. 야, 영수야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고기 다 걷으면 빨리 가봐. 아, 형님. 오늘 서비스는 제가 마음껏 드릴 테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이소. 고마워. 많이 드세요. 자. 고국적으로 건배 한번 하시죠. 예? 잔들 드시고. 자, 우리 해방 누님의 앨범 대박을 위하여 건배! 건배! 야, 너 지금 임산부가 뭐 하는 짓이야? 어머, 그러게 저도 모르게 그만. 철구, 너는 유진이 술 마시는 거 보고도 가만 있냐? 유진이가 저렇게 생각 없이 그러면 너라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? 아, 예, 죄송합니다. 제가 깜빡했습니다. 아니, 너 뱃속에 애를 생각해야지. 조심 좀 해. 엄마, 아가씨 애기가 됐어? 아, 네. 엄마, 방도 깜빡 쓰더만 뭔데 주로 애기 만들었어? 와, 인자 보니까 우리 동상 능력 있다. 뭐 어쩌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습니다. 몇 개월이나 됐을까나? 어디? 어메. 왜요? 무슨 문제 있습니까? 아들이요. 똑똑한 애 같은 아들이구만. 나는 또 아니 근데 그걸 배만 만져봐도 아십니까? 아 그럼 모양만 딱 봐도 알아. 나는 아가씨 뭔가 좀 차려. 응? 몸 찬데 앉지 말고 따뜻하게 하고. 응? 그럴게요. 티파니 신나래. 신나요. 저희였어요, 아버님.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? 누굴 닮아서 이렇게 순하디 순하냐? 애 좀 데려가야 돼요. 어딜? 오늘 애 엄마 보여주기로 했어요. 아니, 애를 왜 이리저리 돌려? 이제 겨우 엄마 떨어진 애한테. 애가 너무 어려서 키우던 부모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는 게 좋대요. 재판 전까지는 불리한 상황 안 만드는 게 좋잖아요. 그래요, 아버님. 갑자기 애랑 떨어진 애 엄마 마음도 이해해야죠. 언젠간 정때야 할 텐데 미련만 남지. 부질없는 짓을 왜 해? 파니. 아이고. 오자. 준비할게.
그러게 넌 대체 애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새끼까지 낳아놓고 여자 하나 못 잡아서 애비한테 이 못할 짓을 시켜? 이제 와서 그런 소리 뭐하러 하세요? 에이구 못난 놈. 으쌰. 아, 다 됐어. 가자. 당신이 뭐하러 가? 뭐하러 오냐니? 이제 우리가 부모인데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괜히 그쪽 자극시킬 필요 있어? 자극을 줘야지. 애 엄마도 내 품에 당신 애가 안겨 있는 걸 봐야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. 엄마 보고 싶었어? 좀 앉아요. 마실 거 줄까요? 괜찮아요. 별일 없었죠. 제가 준 약은 먹였어요. 먹는 건 잘 먹었고요. 구토는요? 변은 잘 봤어요? 아무 일 없어.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해? 다 알아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거 먹이고 지내. 엄마 입장에선 애가 엄마 떨어지면 무슨 일이라도 날 것처럼 불안하겠지만 그건 엄마 생각일 뿐이에요. 애들 생각보다 환경이 적응 잘해요. 내 얼굴도 몇 번 보니까 금방 따르더라고요. 다행이네요. 근데 그 시간 길지 않을 거예요. 내가 우리 티파니 다시 데려갈 거니까. 우리 딸 어떡해. 어디 보자. 아, 우리 딸 더 이뻐졌네.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. 어디 보자. 애 자는데 이만 가지. 좀만 더 보고 갈게요. 우리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. 30분. 아니 10분만요.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? 내가 이 정도 배려해줬으면 재판까지 너도 룰을 지켜. 너무 자주 보는 것도 애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다음 면접은 한 달 후로 잡죠. 한 달이요?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보게 해주세요. 아, 근데 사실 보는 건 매일 봐도 상관없잖아요. 제가 여기 와서 볼게요. 오늘처럼 길게 있지 않을게요. 잠깐씩만 와서 얼굴만 보고 갈게요. 같은 말 되풀이하게 하지 마. 이거 티파니 아토피 심해지면 명기저귀로 해줘야 돼요. 그리고 엉덩이가 짓무르면 꼭 이 연고 발라주시고요. 그리고 이거는 티파니가 제일 좋아. 우리 티파니가 제일 좋아하는 딸랑인데요.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엄마 찾으면 손에 쥐어주세요. 알았으니까 가. 우리가 이러면 어떻게 하기라도 해. 강제로 빼앗아 왔어? 티파니 내 자식이야. 지옥에다 던져놓은 것처럼 너 이러는 태도
불쾌해. 버티 빨리! 제발요. 애 달래고만 가게 해주세요. 애 깨면 엄마 찾아요. 빨리 가요. 엄마 보면 떨어지기 싫어서 더울 거예요. 무릎만 긋으면 갈게요. 달래고만 가게 해주세요. 아, 제발 부탁드릴게요. 애 우는 것만 달래고 갈게요. 저 없으면 계속 울어요. 아, 제발 한 번만 안아보게만 해주세요. 수고해서 퇴근해. 안녕하세요. 아름, 네가 웬일이냐? 기현 씨, 퇴근해. 네, 말씀들 나누세요. 이모.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왜 그래? 이모, 나 어떡해. 왜? 애 때문에? 애한테 무슨 일 있대? 오늘 티파니 보고 왔어요. 근데도 우리 티파니가 너무 보고 싶어. 우리 티파니 어떡해. 나 어떡해, 이모. 어쩌니. 다 나 때문이야. 진작 독립했어야 되는데. 그날 내가 나가지만 않았어도. 그날 내가 티파니 집에서 보기만 했어도. 왜 그래? 그놈의 병이 웬수지. 내가 미안하다. 네 엄마 대신해서 내가 사과할게. 응? 아니야, 이모. 다 나 때문이야. 나 때문에 우리 엄마도 그렇게 된 거고, 나 때문에 우리 티파니도 뺏긴 거고. 이게 다 나 때문이야. 근데 이모, 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.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.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.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. 이모나 어떡해. 우리 티파니 어떡해. 우리 티파니한테 미안해서 어떡해. 울지마. 너 잘못한 거 없어. 너 탓하지마. 너만 그런 거 아니야. 응? 쉬운 사람 하나 없어. 응? 사는 게 그래.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래. 그냥 네가 조금 먼저 조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자. 이모. 아이고. 아직도 퇴근 안 하셨어요? 예. 아이고, 재고 파악 보고서 좀 검토하느라고. 이제 가야죠. 그럼 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고생하셨어요. 네. 아, 그리고 이번 주 중에 김 변호사님하고 미팅 좀 잡아주세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, 주말에 혹시 바쁘세요? 주말에요? 그 오피스텔에 디자인할 수 있게 작업 공간 좀 세팅해 주시고요. 아기가 지낼 수 있게 침대하고 장난감 같은 것도 좀 준비해 주세요. 애요? 애기 동자 본격적으로 모셔볼 생각이거든요. 그럼 준비해 주십시오. 아, 예, 전 가보겠습니다. 네.
애기라면. 아니 애 얼굴 보고 왔을 텐데 무슨 일 있나? 어이 엄마. 아 전화를 안 받으니까 여기까지 왔잖아. 애는 잘 보고 왔어? 잘 있지? 네. 별일은 없었지? 엄마 안 찾았대? 엄마 보니까 안 울어? 천성훈 본부장이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. 그날 일에 대해 궁금하다면 만나자고. 진짜 이 자식이. 혹시 결혼이라도 하면 피도 안 섞인 그 애한테까지 상속이 가는 거 아니야? 누구랑 통하나? 회장님. 애가 엄마를 찾는 것 같아요. 재판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거야? 네. 천성훈이랑 결혼이라도 해서 맞서보려고 하지 않겠어? 아름 씨랑 결혼하고 싶습니다. 허락해 주십시오. 티파니와 함께 행복하고 싶습니다.